합니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2주 전에 방송국을 개국했습니다. 방송 장비를 구입하고 보다 더 좋은 품질로 여러분과 만나려면 자금이 필요합니다. 방송국 개국과 관계없이 보다 더 많은 분들께 진실을 알리기 위해 9월 10일 총체적 부정선거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전 국민이 전 시민이 부정선거 백서 구입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곳에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문의해 주시고 구입해 주시면 그 수익금은 여러분의 마음에 담긴 후원금과 수익금은 방송을 통해 보다 더 많은 분들께 진실을 알릴 수 있는 활동비로 사용하겠습니다. 미국 동포들도 미국에 한번 다녀가라고 하는데 비행기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부정선거 백서 구입운동에 참여해 주시면 지구촌 어느 곳에 가서라도 우리 동포들이 계시는 곳이라면 찾아가서 호소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뉴욕의 메라탄 스퀘어, 보스턴의 하버드 스퀘어, 노스캐롤라이나, 필라델피아, 휴스턴, 오사카, 대만, 홍콩, 파리, 베를린, 전 세계 각지에서 매주 조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고 계시는 정의로운 재외동포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큰 박수로 위로해 주시면 멀리서나마 들으실 것입니다. 재외동포들께 감사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국은 우리 사회에 수많은 억울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루다 말로 평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 모시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공감회담을 마련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는 어떤 나라를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우리 아이들은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진보와 보수를 만난 옳음과 바른과 정의를 추구하는 모든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김태동 교수, 경북대학교 김홍신 교수, 요즘 찬양한 박규 방영하고 있죠. 저들은 어떻게 해서든 방영을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죠.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안함 진실 알림이 신상철 대표 민간인 불법 사찰 진실을 알리고 있는 김정익 대표 모든 이 땅의 정의로운 분들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귀피들이 아닌 사람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입장을 견제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 정도로 하면 돈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도 꽤 비싼 거 쓰려고 썼는데 안 되겠어요. 네. 아, 자유발언은 네. 우리 안단태님. 네. 자유발언 하신다고 하니까요. 우리 안단태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뉴스드림을 통해서 전국에 생방송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온몸으로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안단태님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들고 있는 게 뭔지 보이시죠? 네, 부정선거 백서입니다. 아, 법을 모르시는 분은 참 머리 아프다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 이 책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환 선생님 아시죠? 네, 김필환 선생님이 국정원 내부 고발자로 엄청난 시련을 많이 겪으신 거 아실 테고 한정수 선생님도 내부 고발자로서 굉장히 10년 넘게 싸우신 거 이미 닳도록 얘기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요새 제가 힘들다는 게 다름이 아닙니다. 저기 옆에서 은근하게 집회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개표부정 이야기를 하면 이병만 아웃을 같이 했던 사람들조차도 아니야? 이게 맞아? 이러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난주에 광주 갔다 왔습니다. 아시죠? 광주에 갔더니 너무 좋다고 김필환 선생님이 좋아하셨습니다. 왜 좋다고 했을까요? 네, 광주에서는요 경찰이 없었습니다. 광주에서는 너무너무 환영을 받았어요. 부정선거 백서 이방국에 외치면서 그리고 많이 후원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김필환 선생님께서 그런 말 잘 안 하시는 분이신데 광주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소리 한번 지르면 목이 아파 죽겠는데요. 돈 들여서 저렇게 방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경찰과 요새는 제가 더 힘듭니다.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TV도 정지당했습니다. 아이디 3개 정지당. 그런데 요새는 트위터도 안 돼요. 아까 어떤 분께서 제 트위터 보여주셨는데 가끔가다 오면 그럽니다. 아이디 안 돼요. 내용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분이 어딨겠어요? 우리한테 법 잘 지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법을 안 지켰습니다. 우리한테 법 잘 지키고 너네 민주시민으로 살아 이랬던 사람들이 법을 안 지켰어요. 많은 분들이 질거질거 찾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뭐 저기 역풍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거법을 지키지 않은 거 그 자체가 선거 무효가 된다는 것을 아직도 많이 모르십니다. 국정원도 선거법 위반이고요. 공직선거법, 네, 선거법 할 거 모르시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선거 절차 위반한 것도 공직선거법 178조 부칙 5조 위반. 많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많이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개표 부정은 조작은 공직선거법 178조 부칙 5조 그 국정원 같은 국가기관이 선거 개입한 것을 공직선거법 60조 85조 86조 아직 아예 외우세요. 외워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가 필요 없다. 법 자체를 안 지킨 것이 선거 무효다. 그래서 고로 18대 대선은 선거 무효다. 이렇게 가르쳐 주실 수 있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8대 대선은 선거 무효다. 선거 무효다. 이렇게 세 개 팀은 18대 대선은 선거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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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됐다고. 한 번 더 해봐요. 광장의 공연팀도 끈질깁니다. 지금 여기 매우 특별한 분이 와 계시는데요. 윤미자 선생님이라고 딸을 잃었어요. 딸을 잃었는데 이게 법원이 정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모두 참여해 주시고 저희 방송 출연에서 이 사연은 방송 출연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정선거 백서 도입운동에 참여해 주시고요. 어제는 대구에서 여러 분이 아니라 한 분이 500권을 판매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100권을 갖다 드렸습니다. 100권을 갖다 드렸는데 이 부정선거 백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생동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광주에도 다녀왔는데요. 우리 많지 않지만 광주에서 했던 거 한번 해볼까요? 세 번만 고호 외칩니다. 힘차게 외칩니다. 민주주의 수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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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를 안 듣겠죠? 다시 갑니다. 무슨이 말을 듣으니 대통령이 누구지요? 상모슴이죠? 가장 큰 모슴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법관 지키라고 법관 열쇠를 줬더니 다 빼먹어버렸습니다. 맞지요?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나라 국권 훔쳐간 것도 법으로
다스림. 옥간에 쌀 빼먹는 대표적인 동물이 뭐지요? 큰 소리를 해보세요.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혜로운 우리 국민들, 시민들, 나라님들이 이명박의 애칭을 그렇게 불러주었습니다. 이명박의 쥐새끼라는 표현이 궁금해서 그 어원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안중근 의사께서 이또 1호 부민을 저격하러 가기 전에 장부가라는 시를 남겨놓았습니다. 그 첫 번째 구절에 지도적 이또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선을 침략해서 조선의 국권을 강탈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찍기야마 악기로 이명박은 거짓말과 사기로 시민과 나라님들을 속이고 나라 국권을 송두리째 뒤흔들어서 대한민국의 부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사람 그대로 놔두면 우리 아이들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 확립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거짓말을 잘하면 성공을 하고 사기를 가르치면 대통령이 되는 이 부조리한 세상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명박 구속하면 모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구호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첫 번째 덕목은 정명이다. 이름을 바로 써야 말이 서고 말이 서야 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국정원을 개혁하라, 박근혜는 사과하라고 하더니 시민들의 촛불이 거세지자 요구가 드높아지자 말을 바꿨어. 국정원을 해체하라, 박근혜 책임자. 물어볼까요? 국정원의 도움으로 당선된 박근혜가 국정원 해체하겠습니까? 못하겠지요. 국정원 해체하면 부메랑이 박근혜로 돌아가기 때문에 박근혜 책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실이 밝혀졌습니까? 박근혜가 책임져야 할 진실이 밝혀져야 책임을 지라고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 이명박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지요? 그래서 구호를 정리합니다. 다시 외칩니다. 구호는 딱 두 개로 정리하면 됩니다. 함께 외쳐봅니다. 이명박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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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는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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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과 시국회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선택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구호를 정리하고 이명박 처벌, 박근혜 퇴진으로 구호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청계광장, 서울광장이 아닌 광화문으로 진출하고 그것도 반응이 없으면 청와대로 진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청와대는 박근혜 씨의 집이 아닙니다. 청와대는 귀태와 조폭과 조작과 장물 정권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어야 할 것은 감옥입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선택을 받은 지도자가 있어요.
여러분의 정부, 여러분에 의한 정부, 여러분을 위한 정부를 만들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민주주의 국가이며 대한민국의 수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맞지요?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구호를 두 개로 정리합니다. 이명박을 처벌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외신에 타전될 수 있도록 거리행진을 위함 서울광장, 청계광장에 머무르지 말고 광화문으로 진출합시다. 그래서 저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청와대로 바로 질러갑시다. 여러분, 전국의 민주의 국 시민들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5월 광주 민중항쟁의 진원지 부마항쟁을 촉발시켰던 부산과 맞서 4.19 혁명을 촉발지 2.28 혁명의 대구, 영남이 움직이면 영남이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함, 호남이 와답해줄 것이고 수도권과 전국의 민주시민들이 괴태 정권을 몰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맙시다. 여러분이 나서면 이깁니다. 간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님,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귀태 세력들에게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중앙선관위와 국가정보로부터 나온다. 작금의 현실이지요. 맞습니까? 바꿔야 해야 되지요. 바꿔야 할 일이라면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저께 대구를 경유해서 이 차를 가져오기 위해서 광주에 갔습니다. 광주에 새벽 2시에 도착했는데 애들 엄마와 딸아이가 잠들어 있었어요. 그 모습만 보고 올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언젠가, 오늘이 10월 12일입니까? 언젠가 저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1944년 10월 12일에 살고 있다면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해방되는 날인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에 있겠느냐? 조국의 해방을 위해 역사의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리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했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전대협 사기의장 송갑석입니다. 그가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최장기 5년 6개월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전대협으로 희생된 동지들 중에 가장 오래 수감되어 있습니다. 차디 찬방에 오래 있으면 아이를 낳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갑석은 결혼했지만 불행하게도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에게 미안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80년대에는 송갑석이 희생했으니 나는 나이도 둘도 있고 모든 것을 누려왔으니 이제는 나라도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 올라왔어. 서울 시민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온 민주주의입니까? 수많은 민주 역사들의 목숨값으로 만들어온 민주주의. 여러분이 거리에 서서 87년 6월 함성으로 쟁취한 직선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 5년 만에 30년 전으로 되돌려버렸습니다.
지켜볼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우리 아이들 노예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안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많은 제안과 많은 제보가 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2002년 노무현 후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정부에 대한 민심의 파도가 요동치고 있지만 그 파도의 아래에는 거부할 수 없는 역사의 조류가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정의로 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 요구를 우리는 완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3살 어린 소년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소년이 동상 걸린 손가락, 발가락 잘라내갑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만주벌판에서 풍찬 노숙했습니다. 그분들의 목숨값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저 얻은 독립이 아니고 거저 얻은 해방이 아니었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조그만 희생으로, 우리의 조그만 수고로, 몸짓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된 영광된 조국, 희망찬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외치는 것은 아프리카 TV를 통해 생방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수많은 정치인들을 만났는데 짬뽕시켜서 지금 그 스탠드를 짬뽕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아마 시간이 거의 다 됐죠?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렇게 토요일이면 대한민국 앞에 와서 집회를 하고 지역순회 할 때는 여러분께 여러분을 찾아뵙지 못합니다. 선거소송인단 꼭 검색하셔서 안내해드립니다. 모든 부정선거의 내막이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시면 부정선거 백서 구입하셔서 선거소송인단 후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에는 선거 TV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2010년 9월 15일부터 2011년 4월까지 4계절을 전국을 순회했습니다. 그때 확인한 것은 들끓는 민심의 분노였습니다. 이미 우리 시민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2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경제민주화운동을 했습니다. 평등하지 못합니다. 재벌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골목상권 유린해서 우리 이웃들을 파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법은 노동부에는 노동이 없습니다. 국방부에는 국방이 없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국가입니다. 31살의 꽃다운 여인 영화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는 차디찬 추운 겨울날 굶어서 얼어 죽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민이 굶어 죽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범죄행위입니다. 이명박 지금은 웃고 있겠지만 사실은 떨고 있을 것입니다. 전국의 촛불들이 다시 일어서는 날
이명박의 폐악을 진취하고 귀태 세력 척결해서 다시 정의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가지십시오. 이미 우리에게는 명분과 대의가 있습니다. 역사의 전후, 역사의 영혼을 믿고 함께 하십시다. 오늘 또